이번 정류장은 돼지고기 미술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구르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블 2세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에지오입니다. 예, 에지오 곤충 키우는 동생이에요. 같이 제주도에 와서 소똥구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소똥구리. 여기는 소똥구리가 굉장히 잘 잡히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소똥구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똥에만 소똥구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말똥에도 소똥구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의 똥에서 소똥구리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어? 첫 번째 소똥. 소똥. 근데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나올라나? 해볼게요. 소똥구리는 똥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똥 밑에, 아 물론 똥 안에도 있지만요. 밑에 굴을 파고 여기서 살아요. 땅바닥이 방어력이 만렙인데요, 이거. 이 친구가 원래 땅 파는 걸 엄청 잘하는데 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어? 뭐 있어? 오, 저거 이거 뭐더라? 까먹었어. 저건 모르고 땅이 엄청 단단하네. 돌이네. 깊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 좀 더 다른 동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어? 저기도 똥 있다. 살다 이런 똥을 똥 찾으러 오는 것도 처음이다. 일단 이쪽은 없는 것 같고요. 나도 이제 도구를 써야겠다. 자, 사람 도구를 써야 돼. 이 똥 밟으면은 이제 차 못 타거든요.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절대 똥 밟으면 안 됩니다. 오! 뭐지? 아, 아니야, 이거. 여기 소똥구리처럼 생긴 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는, 저거, 모가슴 풍뎅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모가슴 똥 풍뎅이던가? 일단은 소똥은 좋아하지만, 소똥구리는 아닐 겁니다. 오늘의 찐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일단 풀어주도록 하고요. 꿀 소똥구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흩어져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산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개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정도 똥으로는 안 돼. 이 꿀소똥구리를 만족시키려면 똥 사이즈가 왕건이가 돼야 돼요. 왕건이 똥을 찾아야 돼.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근데 이런 데 살고 싶다. 어제 애지오 동생이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꿀소똥구리. 안 보입니다. 이 똥은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흙도 있고, 여기 개미굴인가? 오! 나왔다! 오! 소똥구리 드디어 한 마리 찾았습니다. 애기뿔 암컷일 수도 있고요. 어떤 소똥구리인지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드디어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뿔이 너무 작거든요. 애기 뿔 같아요. 일단은 이런 거 딱 뒤집으면은 와, 소똥구리다 하면서 다 튀어나올 것 같은데, 네, 막상 이거 파보면은 안 나와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어? 나왔어. 와, 암컷이네. 와 뿔 소똥구리 암컷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크다. 오, 진짜 크다. 뿔을 쓰니까 장갑대도 만들겠지.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소똥구리이고요. 제가 봤을 땐 뿔소똥구리 맞습니다. 암컷입니다. 똥이다. 똥 찾아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 있을 것 같다. 오, 이거 보세요. 굴이 너무 크진 않고 좀 작은데, 혹시 몰라요. 또 뿔소똥구리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단단한데 이거? 와, 이 삽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 2차전. 어? 아니다, 너무 작아. 여기 큰 굴이 하나 있었거든요. 또 모르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굴은 그래도 있으니까 추격은 해볼게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나왔어? 암컷이야? 송추 암컷이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똥 공복인데 괜찮아? 퍼붓이 포기했대.
나 만지지 말아야겠다. 장난이고 나도 올려주세요. 이 뿔소똥고리 정도 되면은 이제 소똥 범벅이어도 손 위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 손바닥 위에 올라갈 자격이 충분한 녀석이에요. 뿔소똥고리 암컷 성충입니다. 자, 근데 구멍이 더 있었거든요 이 안에. 지금 무슨 마늘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신기하다. 근데 잠깐만요, 지금 제 허벅지에서 모기가 물고 있는 느낌이 나고 있었어요. 됐어. 자, 이 친구는 여기 올려두고. 아, 가시였구나. 모기가 아니었어. 뿔소똥고리 수컷이 나오진 못했지만 일단은 꽤나 멋있는 암컷을 잡을 수 있었고, 애기 뿔소똥고리가 은근히 뿔소똥고리보다 훨씬 더 개체수레가 많다,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오늘 같이 소똥고리 잡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지훈님? 소똥고리가 이제 굉장히 보기 힘든 개체로 유명하잖아요. 똥을 직접 이렇게 까보면서 직접 채집을 해본다는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경험인데, 이거를 이제 커버를 이제 같이 함께 했다는 게 영광이고요. 똥 파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다음에 그래도 다시 와서 채집을 해보자 하면 이제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에지오님이랑 오늘 함께 소똥구리를 열심히 잡아봤고요. 지금 옆에 투곤조아 친구는 예, 역시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아쉽지만 일단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또 와서 잡으면 되잖아요. 뿔소똥구리 수컷은 또 줍줍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또 와서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똥구리 잡은 애들 이제 풀어줄게요. 숙소까지 데려갈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애기뿔도 있잖아요. 애기뿔 아닌 걸로 뭐 추정된 것도 있고, 이 친구들은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얘들도 이거 빼버리고, 여기도 있네. 이 친구들도 다 풀어줄게요. 바로 말이 옆에 있으니까 잘 살 거예요. 또 야행성이라 밤엔 또 날아다니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에지오도 안녕. 에바. 에바.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운 남자 파브리 이세입니다. 영상이 이렇게 끝나면 좀 재미가 없었겠죠? 자, 그때 약속드렸던 구독자 7,000명 이벤트. 본 게시글을 댓글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적어달라 했었죠. 자, 보시면은 총 3분에게 상품을 드린다고 되어 있었어요. 본 이벤트는 구독자만 참여 가능하고요. 자, 2주 전에 남겼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있는 모든 댓글들 다 읽어봤거든요. 총 150개의 댓글이었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딱 3분, 이 3분을 랜덤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아, 이분한테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총 3분을 뽑았습니다. 자, 아직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바로 누구냐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자, 일단은 한 분, 여기 이응-이응님, 이응-이응님, 자, 일단 하트 달아드리고. 무섭고 징그럽다는 이유로 곤충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제 영상을 이제 봐가지고, 곤충을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그걸 극복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제 영상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응원도 해주실 거고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축하드립니다. 어? 뭐야, 영어로 되고 있었네? 됐다. 여기다가 답글 달았고요. 또 제가 읽어봤습니다. 총 두 분이 더 계시고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 영상에도 도움이 될 거고, 예, 바로 이분입니다. 방생 및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영상에 자주 노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방생이나 교잡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주제를 다뤄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혹은 커뮤니티에 자주 올릴까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은 또 되셨고요. 나머지 한 분, 찾았다, 여기다. 지호랑고님, 이세님 항상 응원합니다. 악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항상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실 좀 악플이 좀 달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없는 사실 가지고 내가 그랬다, 파브리 이세가 그랬다 라는 좀 거짓된 내용을 작성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 부모욕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진심 어린 좀 조언 같은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악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총 3분이 당첨이 되셨고요.
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 프렌즈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떠요. 여기 웹사이트에서요. 그러면 여기서 프렌즈 포항 최초 이색애완동물 샵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은 뭔가가 뜹니다. 이런 게 뜨는데 여기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딱 창을 누르면은 여기 연락을 할 수 있는 창이 딱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가지. 굿모닝 곤충공장 실시간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할 수 있고요.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쭉 내리다 보시면은 마지막에 여기 고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센터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총 3분 당첨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연락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근데 그나저나 벌써 지금 예, 8,000명이 됐습니다. 또 8,000명 이벤트를 조만간 해야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